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란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한 달이며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모두 채용 대상자는 지자체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신고로 진행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탭으로 이동하여 납세자의 소득 유형을 선택 후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 계산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환급 대상자께서는 환급 계좌도 입력해주세요. 이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다음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위택스 이동 절차입니다. 신고 내역에 들어가 신고 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팝업창이 뜨면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계 신고를 통해 홈택스 신고 시 입력한 신고 자료 확인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자신고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위택스와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